안녕하세요, 라닐베 구독자 여러분. 최나연입니다. 최나연 선수라고 항상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어색합니다. 최나연이 맞죠. 최나연이 맞는데, 이제 저는 이제 프로라는 단어를 좀 쓰기가 조금, 뭔가 조금 그래서 선수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그냥 편하게 최나연입니다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를 몇개 이제 찍고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이제 들었으니까, 저희가 비거리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그쵸?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팔이 중력에 의해서 그냥 떨어진다면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힘을 써서 스피드를 내고 공을 멀리 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댓글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볼 스피드, 뭐 클럽 스피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물론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클럽의 스피드를 내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몸의 회전을 빨리 해서 클럽 스피드를 빨리 가져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 빨리, 그러니까 클럽 자체가 아니라 이 헤드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자,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몸의 회전이 빨라서 체가 따라올 수 있게끔 해서 스피드를 빠르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남자 선수들이에요. 손목의 움직임, 클럽 헤드의 움직임을 많이 주지 않고 오로지 바디의 턴으로만 스피드를 내는 남자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근력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신체 조건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자 선수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클럽 헤드의 빠른 움직임으로 클럽 스피드를 냅니다.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말 그대로 어떻게 내느냐. 클럽 헤드가 이렇게 와서 손보다 계속 뒤에 와서 뒤에 와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요. 클럽 헤드 스피드가 손보다 먼저 지나가게 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릴리스고 어떻게 보면은 손목을 풀어서 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느낌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클럽 헤드가 이 그립 쪽보다 빨리만 지나가면 클럽 스피드는 올라갑니다. 클럽 스피드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볼 스피드가 좋아지고 거리가 많이 가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중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자, 백스윙을 들고 중력에 의해서 팔은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는데 몸이 멈춰 있나요? 아니죠. 계속 회전을 할 거예요. 회전하면서 같이 가주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진짜 거리가 저는 안 나가요. 거리를 어떻게 하면 더 보낼 수 있어요? 클럽 스피드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수 있어요? 저는 항상 80%만 치세요. 리듬과 템포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손에 힘을 좀 빼시고 정타에 더 맞추신다면 더 멀리 가실 거예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쵸?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저도 사람이고 조금 더 힘을 써서 멀리 보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그때 공을 똑바로 쳐야 되면서 멀리 가는 방법으로 최나연은 뭘 할까라는 거를 오늘 공유를 할 겁니다. 초보분들은 사실 80%로 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정확성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드라이버는 항상 이제 백스윙을 잘 가는데 거리를 조금 더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더 맞는 내용이 되겠죠. 첫 번째로 저는 클럽 스피드를 더낼 거예요. 어떻게?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예요. 그래서 골프가 오른손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더 짚고 넘어갈게요.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손 스윙으로 좌타로 때리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잡이 스윙을 하시면 왼손이 너무 강해서 리드한 팔이 경직이 많이 되고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릴리스 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오른손잡이고, 그래서 오른손에 힘을 조금 더줄 겁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다운스윙 여기, 딱 시작하는 다운스윙 여기에서 힘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쪽 부분을 훨씬 더 빠르게 가져갈 겁니다. 이게 카메라에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연습 스윙에 여기에서 휙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이쪽에서 휙 하고 소리를 낼 거예요. 그게 실제로 공칠 때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부위
스윙이라고 하면 이제 오른팔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른손 스윙이라고, 오른손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기서부터 힘을 주고 여기서부터 빨라지면은 저도 미스샷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쪽에 힘이 백스윙 거의 끝날 때부터 힘을 주게 되면 얘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몸은 이만큼 들어왔는데 제가 뒤에서 내려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금 우측으로 가면서 공이 좀 뜹니다, 저는. 그래서 거리를 많이 내보내려고 힘을 주긴 했지만 오히려 거리가 더 적게 갈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저는 팔이 이 허리라인까지 내려왔을 때쯤부터 이제 힘을 줄 거예요. 그 이제 스피드 내는 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먼저. 근데 그 전에 어드레스에서 저는 조금 더 변화를 주는 게 힐을 살짝 높이고요. 스탠스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갈 거예요. 스탠스를 살짝, 평소에 예를 들어 이 정도 쓴다면 스탠스를 조금만 넓게 가져가서 더 발바닥이 약간 지면에 뿌리 박히듯이 이렇게 딱 힘을 줄 거거든요. 여기 끝이, 여기가 좀 공간이 안 나와서 제가 넓게는 카메라에 잘 안 보일 테지만 시합 때 진짜 할 때는 한 이 정도까지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하체 고정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더 빠르게 가져갈 거예요. 제가 드라이버를 왜 세게 안 치고 어차피 세게 쳐도 캐리로 10야드 정도 더 많이 가면 진짜 그게 최대치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공을 빨리 치려고 할 때, 자, 세게와 빨리는 다릅니다. 빨리 치려고 할 때 약간 나쁘게 작용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백스윙이 조금 커집니다, 저는. 힘이 아무래도 좀 들어가고 이제 뭔가 이쪽에서 힘을 쓰려다 하다 보니까 백스윙이 조금 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방법인데 저는 백스윙을 좀 줄입니다, 오히려. 제 눈에는 이게 차이가 있지만 아마추어 분들 눈에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백스윙을 조금 더 줄일 거고요. 쉬었다가 여기서 힘을 쓸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진짜 이 빨리 치세요, 힘주고 치세요 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골프는 거리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잘 안 드리지만 그래도 또 라인이시백 채널에서 비거리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 저만의 방법, 뭐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스피드 자체를 이쪽에서 좀 해서 좀 더 회전과 클럽 헤드가 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했을 때 안 좋은 버릇들이 있으니까 백스윙을 너무 오버되지 않게 조금 잡아놓은 상태에서 빨리 지나가게 쳐줍니다. 그리고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탠스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체에 힘을 주고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다 보니까 페어웨이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특히 이제 젊은 남성분들은 거리를 엄청 신경 쓰시더라고요. 여자 선수들보다 거리가 많이 가면 되게 기뻐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일반 남성분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당연히 힘이 약하죠. 약한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그만큼 거리를 때릴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적인 면과 그리고 정타에 얼만큼 잘 맞추느냐, 일관성 있게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체격 조건이 무조건 좋다고 거리가 또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리를 잘 내보낼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어택 앵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택 앵글이 높은 사람들 플러스로 잘 올려치시는 사람들은 클럽의 피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프트, 그 다음 거기에 맞는 런치 앵글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백스핀 양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수들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약간 부드럽게 치고 톡톡 치는 것 같은데 많이 가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거리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골프는 거리가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매 드라이버 샷을 세게만 치고 빨리만 치면 또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어쩔 때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드럽게 치는 샷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 프로들도 저도 세게 친다는 거죠. 빨리 친다는 거죠. 이렇게 이를 안 물고 칩니다. 그래서 비거리 얘기를 오늘 좀 해봤고요. 동안에 뭐 아주 작은 팁이었지만 그래도 좀 공유를 해드렸고 뭐 이게 모든 분들에게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뭐 해보세요.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본인께 되는 거고 아니면 과감히 버리셔도 돼요. 버리시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골프가 그래서 20년, 30년, 50년을 쳐도 배움의 끝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매력인 거죠. 그래서 골프인으로서 골프를 너무나 사랑해주시는 대한민국 골프 아마추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많은 골프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그래서 더 많은 응원을 받고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최나연이었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